월 천만 원은 여기 버시는 분들 많으시죠. 트럭 장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월천이. 저도 배울 수 있네요. 저는 아예 그 도매시장에서도 최고 맛있는 거 1% 안에만 들어가는 거. 근데 뭐 톡톡톡 소리가 나요 밤에. 지붕을 뚫고 내려올 것 같아. 그 찬장을 열면 바퀴벌레가 애 머리에 자고 있을 때 머리를 그 흔들면 바퀴벌레가 떨어져요. 막.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총 벌어들이는 매출이 어느 정도나?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100억 정도 됐어요. 한 해 매출이. 100억? 과일, 예. 과일을 팔아도 예, 100억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주식회사 국가대표 발전 회사에 그 운영하고 있는 대표 배성기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배감독이라고 그래요, 보통 저를. 아, 배감독이요? 예. 배감독이라고 이름 지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아, 국가대표 과일촌이잖아요. 선수촌에는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해서 생긴 거예요. 이름을 말하면 너무 딱딱하고 기억하기도 좀 쉽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아, 별명을 불러야 했다 애칭처럼 그랬는데 국가대표 가면 선수촌이 있고 뭐 이렇게 듯이 아, 그럼 뭘로 할까 그러다가 아, 선수촌 가면 감독도 있고 코치도 있듯이 우리도 그러면 내가 여기 총괄하니까 감독이라고 그러자 가지고 배감독이 된 거죠. 아, 그래가지고 상호명이 국가대표 과일촌이고 그래서 감독님이 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그렇게 불러요, 사람들 다. 지금 제가 여기 찾아오는데 네. 조금 애를 먹었었어요. 엄청 안쪽에 있더라고요. 네. 네, 이런 곳에 사무실 얻은 이유가 있나요? 아, 농수산물이다 보니까 또 외진데가 저희는 편해요. 너무 번화가 보다. 처음에는 물류센터가 세 군데가 있었는데 도로가 쪽에 있었어요, 다. 그랬더니 이제 막 방송 나오고 그러면 이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장사꾼들이. 그게 또 저희로서는 또 그렇게 노하우가 있는 건데 다.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구경하고 가고 그러니까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 그래요. 아예 그냥 외진대로 가자 우리가. 이 농산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여름철 되면 좀 상한 과일들이 있으면 막 악취도 나고 그러니까 좀 민원이 없는 대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외진대로 아예 빠지게 됐죠. 지금 하고 계신 게 과일 장사잖아요. 예. 뭐 여러 가지 장사가 있을 텐데 왜 과일을 선택을 하게 됐나요? 제가 과일 장사를 했었고 제일 자신 있는 분야가 과일이니까 과일 쪽으로 유통을 하게 된 거죠. 그 과일 장사 하기 전에는 뭐 따로 하신 일은 없으세요? 제가 과일 장사를 지금 올해로 20년째인데 그 전에는 대기업에 다녔어요. 항공사하고 자동차 공장 만드는 생산 라인에 있었어요, 저는. 항공사랑 자동차 공장이요? 예. 근데 얘기만 들어보면 그 직종이 돈을 적게 벌거나 뭐 그렇죠. 이런 직종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거를 포기하시면서까지 이렇게 장사를 하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처음에 자동차 공장에 들어갔었거든요, 저는. 이상하게 제가 좀 막 화경왕인가 봐. 내가 가는 곳마다 회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K자동차였는데 그 자동차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정리해고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네. 그러면서 이제 H자동차에 합병이 됐죠. 그때 이제 정리해고 됐는데 제가 정리해고 대상은 아니었는데 그때 보면 50대 분들이 많이 정리해고를 당하는데 이 정리해고 당할 때 보면 갈 곳이 없어요, 이분들이. 재취업이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뭐 잘못한 게 없어요. 정리해고 당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이분들은 열심히 회사 생활 했고 자기 나름대로 그래 청춘을 다 바친 회사인데 회사에서 나가라고 그러니까 나가야 돼. 그래서 이분들 나가는 거 보고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자동차 공장을 그만은 뒀어요. 근데 난리가 난 거죠, 집에서는. 이게 정신이 나간 놈이 이게 겉만 만들어가지고 무슨 대기업에 다니던데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입사를 해야겠다. 처음에는 뭘 해야겠다 이게 없었어요, 저는. 아,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직원을 자르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 회사가 싫어진 거죠, 그냥. 뭘 하겠다는 생각도 없었죠. 그 다음에 들어간 데가 항공사. 운이 되게 좋았어요, 항공사 들어갈 때도. 전부 두 명인가 세 명을 뽑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시험 봐서 들어갔는데 전부 합격한 거야, 면접까지. 되게 까다롭거든요, 항공사는. 항공사는 입사 전에 최종으로 신원조회까지 다녀요. 막, 친척들이 월북을 했거나, 뭐,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까지 다 검사해요. 그, 친척분 중에 월북은 아니, 없어요. 아, 네. 아, 그런 건 없는데, 그 정도로 까다로운 항공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또 하필이면 들어가서 몇 년 안 다녔는데도 또 회사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또 그 회사가 정리해고를 한 거죠. 그때가 이제 IMF. 막 터지고 나서, 정리해고 당하고 막 그러는 거 보니까 아, 그래도 꾸역꾸역 다녔는데 이게 불안한 거가 내가 열심히 회사를 다녀도 언젠간 잘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불안감 있잖아요. 그렇죠. 이 회사가 나의 정년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정리해고 당한 사람들 명퇴당하면 뭐 위로금하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대부분에게 창업이잖아요. 근데 창업하신 분들 보면 잘 안 돼요, 또, 그게. 대부분 식당을 뭐 프랜차이즈를 크게 했다가 안 돼서 줄이고 하다가 동네 분식가게 막 그런 식으로 결국 있는 돈 다 까먹는 거죠, 그냥. 퇴직금으로 받은 거.
한 두 번 망하면 다 까먹게 돼 있거든요. 그거 보니까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도 뭔가를 해야겠다 하고 그만두고 또 다른 걸 뭘 할까 고민하는데 또 집에서 자꾸 뭐라고 하니까 중소기업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그 회사도 되게 좋은 회사였어요. 우리나라에서 볼트 공장인데 되게 큰 회사, 우리나라 제일 큰 회사였어요. 그 전에 직장들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로 그 무역부로 발령을 내준 거예요. 사무직으로. 너무 따분해요 그거 일이. 현장직을 원하셨는데 네. 사무직으로 배정받으신 네.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 대우는 되게 좋아요 거기가 회사가. 그래가지고 엄청 좋은데 현장직이 되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난 저기가 맞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회사 부장님도 네가 좀 원하면 저기로 보내줄 수 있다 했는데 그게 또 마음이 또 아,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나는 뭘 해야 될까 막 고민하던 차에 이제 방송에서 야채하고 과일을 파는 젊은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는 영국에서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 야채를 팔고 미국에서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 야채를 팔고 서울대학교를 나온 사람이 야채를 파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니까 장사라면 내가 나중에 내 장사를 할 수 있겠다. 내 거를 할 수 있겠구나. 이건 정년이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2002년도에 이제 그 장사를 배우겠다고 강남으로 간 거죠. 겁 없이. 난리 났었죠. 뭐 집에서. 강남 가서 그러면 돈 주고 배우신 거예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30만 원을 받았어요. 처음에 첫 달은 아침에 첫 차 타고 출근해서 막차 타고 퇴근을 해요. 그 다음 달이 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3개월 수습 기간이 끝나면 한 150 정도 받아요. 식대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거의 8년을 장사를 배웠죠. 그래서 강남에서 제가 장사 8년 배우고 내 가게를 이제 차리긴 차렸죠. 2010년도쯤에 차려가지고 장사를 잘했는데 이제 2011년도에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파괴왕이라고. 네. 내 가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2011년도에 강남역에 물난리가 한번 났었죠. 네, 맞아요. 홍수 났었잖아요. 홍수 났었죠. 네. 뭐 차가 떠다니고 그랬잖아요. 제가, 제 가게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도 어렵게 막 좀 빚을 내고 해가지고 다시 복구해서 장사를 했는데 2012년도에 강남역에 공사를 엄청 크게 큰 공사를 해요. 토목공사를. 빗물 저류장 공사라고 그래서 축구장에 몇 배만한 크기의 그런 그 시설을 1년 반짜리 토목공사를 우리 가게 바로 옆에서 땅을 다 파헤치고 막 공사하니까 손님이 안 오죠. 엄청 큰 트레일러들이 매일 왔다 갔다 하고 덤프차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흙먼지 날리는데 누가 오겠어요 거기 가게에. 그래서 결국은 2012년도에 쫓겨났어요. 거기서 가게세도 못 내고 그러니까 쫓겨나가지고 트럭 장사를 하게 됐죠. 그때 당시에 이제 빚이 사채가 1억 5천이었어요. 아 사채요? 예, 그 이율 그, 높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4금융권이죠 완전히. 3금융권도 아니고 그거 1억 5천에 은행 빚에 해서 한 2억이 좀 넘더라고 빚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중고 트럭 한 대 빼니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되냐 생각해보다 트럭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집에서는 이제 장사에 장자도 꺼내지 말라고 그래요. 징그럽죠. 자신 있다고 그래서 했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가족이 다 노숙자가 되려온 판국이죠. 방도 한 칸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칫하면 이제 노숙자가 진짜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이제 장사하지 말고 둘이서 갚기 시작하면 20년 30년 걸리더라도 갚지 않겠냐 그 돈 다. 근데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노예잖아요. 사채업자들이 빌려준 돈 갚아주려고 저는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자가 거의 원금만큼 나오는데. 네. 금리 이자예요. 또 사채는 감당이 안 돼요. 이게 엄청 힘들었을 것 네. 같아요. 그래가지고 트럭에서 장사를 해보겠다 해가지고 트럭 장사를 하게 된 거죠. 여기는 뭐 하는 데예요? 여기가 냉장시설. 들어오자마자 달콤한 냄새가 확 나요. 과일들이 있잖아요. 영상 1도에서 8도 정도 되는 물건들을 보관하는 장소. 여기는 이제 과일들과 트럭 장사들이 싣고 나갈 물건들을 보관해 놓는 창고예요, 여기가. 지금은 무슨 작업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안양에 가게가 있어요. 과일 가게가. 국대과일이라고 과일 가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오늘 판매할 물건들을 이제 싣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표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보통 집에서 저녁 10시에 나와요. 저녁 10시요? 예. 가락시장 구매팀하고 얘기 좀 하고 경매가 과일 경매는 가락시장이 2시에 시작을 해요. 새벽 1시에는 경매장에 들어가서 내가 살 물건들을 대충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락시장에서 거의 3시나 4시까지 가락시장에 있어요. 보통 4시에 경매가 끝나요. 그러면은 밤낮이 계속 바뀌겠네요. 바뀌어서 생활하는 거죠. 이 일을 하더라도 자기 목표가 확실해야 돼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그 배가 그런 게 있어요. 배가 순풍이 불어야 옛날 그 돛단배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불면 바람에 따라 간다고 그러잖아요. 배가 목적지가 있으면 항해라고 그래요. 근데 목적지가 없는 배는 바람이 아무리 순풍이 분들 소용이 없어요. 그 바람이 표류하는 거잖아요. 어디를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면담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목표를 한번 물어봐요. 이루고 싶은 게 뭐냐고. 무슨 일을 하든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그렇죠. 시작해야겠네요. 그 목표가 없으니까 포기를 하는 거예요. 좀 하다가 난 여기까지인가 봐. 이게 한계야.
난 그냥 안 할래, 그냥. 다른 거 찾아봐야지. 그러니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뭘 하든지 간에. 장사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손님이 원하는 물건만 파는 장사꾼이 있어요. 예를 들어 참외 사러 온 사람이 참외 달라고 그러면 그게 장사는 아니에요. 그건 그냥 판매하는 거, 키오스크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장사꾼은 참외 사러 온 사람한테 사과를 팔 수 있어야 돼요. 되게 멋있는 말이네요. 참외 사러 왔는데 이 사람을 꼬셔가지고 사과를 사게 만드는 게 장사꾼이지, 참외 사러 온 사람한테 참외 파는 게 무슨 장사예요, 그게. 그건 키오스크지. 5천원치 사러 온 사람한테 5만원치를 팔아야죠. 아, 근데 과일 말고도 지금 전병이랑 뭐 누룽지도 있고, 네, 우동도 그러네요. 있고, 약과도 있고. 좀 전에 말했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걸 사러 온 사람한테 이게 미크 상품이 되는 거죠. 이거는 마진이 거의 없어요. 팔아도 솔직히. 아, 이거는 마진이 거의 없는데 그래도 이걸 하는 이유는 이거 사러 오는 사람한테 다른 걸 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과일을 팔려고 저런 미끼 상품을 그렇죠. 진열을 해놓는 거네요. 과일이라는 게 사람들이 대부분 오면 귤을 한번 사가면 귤도 한 며칠 먹어요. 그게 다 떨어질 때까지 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기에는 너무 회전 속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상품 같은 거 뭐 누룽지도 있고 약과도 있고 뭐 떡볶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동도 있고. 이게 미끼 상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룽지 사러 온 사람한테 귤 한번 드셔보세요. 귤 오늘 진짜 맛있어요. 진짜 깜짝 놀라니까 드시기 전에 미리 놀라고 드셔야 돼 이거는. 그럼 손님들이 먹어봐요. 알거든요. 참외 사러 온 사람들한테 사과 파는 방법을 방금처럼 그렇죠. 예, 하시는 거네요. 예. 근데 지금 첫눈 같은데 예. 저 대표님이랑 첫눈을 어쩌다가 보게 됐네요. 아, 침뱉어. 침뱉고 세 번 돌아. 소형 장사 하시는 분들이 물건 달라고 연락도 오고 하시는데 그렇게는 안 줘요. 아무리 좋은 물건을 내가 구해와도 팔 수 있는 재능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불만이 생기는 거죠. 물건에 자기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 교육 받으신 분들한테만 물건을 공급해 줘요. 이렇게 물건 공급 받으시는 분들 예. 보통 매출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거의 100만 원 이상은 파세요. 보통. 100만 원이요? 예. 100만 원이요? 예. 그러면은 매출이 3천만 원인 거네요? 그렇죠. 월. 그러면은 어느 정도나 남나요? 하루에 한 100만 원 정도 파시면 마진이 한 30% 정도? 월 1천만 원. 월 1천만 원은 여기 버시는 분들 많으시죠. 트럭 장사하시는 분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월전이. 저도 배울 수 있나요? 그 면담해야 돼. 면담해가지고 면담 합격해야지 교육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 장사가 끝나고 그냥 아 오늘 장사 끝나서 하루 쉴래 그러면 이 트럭 장사를 못 면해요. 이 여기 오신 분들은 트럭 장사를 지금 하고 있지만 저희는 3년 동안만 여기서 봐줄 수 있거든요. 3년 뒤에는 무조건 강제로 나가셔야 돼요. 아 졸업인가요? 졸업이에요 무조건. 3년 넘어서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아 더 해도 되지 않아요. 트럭 장사 10년 해도 되지 않아요. 벌이 괜찮은데 10년 하지 뭐하러 이걸 잠깐만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처음에 내가 벌이가 1천만 원 했던 사람들도 점점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에 젖어있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젖어있어요. 오늘같이 눈 오는 날 되면 어떻게 되냐면 눈 오니까 뭐 장사 뭐 들대니까 오늘 하루 뭐 집에서 쉬지 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눈 오는 날 어떻게 해서 이 물건을 팔까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기계처럼 움직이는 거죠. 반복적인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매출이 다 떨어지는 거죠. 계속. 길거리에서 보시면 트럭 장사들 의자에 앉아있잖아요. 의자에 앉아있고 담배 피고 그렇죠. 있고 TV 틀어놓고 차에 앉아있고 날 추우니까 겨울엔 대부분 차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안 오르는 거예요. 시간을 뭉개는 거죠, 그냥. 그러면 그분들이 늘 하는 말이 있죠. 경기가 안 좋아서. 핑계일 뿐이네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경기가 작년보다 좋았던 해가 어느 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그래요? 작년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고 그랬어요, 막. 코로나 때문에 죽겠어. 이놈 코로나 빨리 끝나야지. 코로나 거의 종식이 됐어요, 이제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더 죽겠다고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가 좋았다고 그러잖아요. IMF 때도 그랬어요. 나라가 망해서 죽겠어. 돈 번 사람은 그때 번단 말이에요. 작년보다 좋은 경기는 없어요. 거꾸로 말하면 오늘 지금이 제일 좋은 경기예요. 오늘이 가장 돈 벌기 좋은 날이네요. 그렇죠. 트럭사관학교 교육생이세요? 아, 예. 몇 기 뭐 이런 거 있나요, 혹시? 기수는 없고 그냥 이렇게 드론 그걸로 하니까. 네, 이거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1년 좀 넘었습니다. 지금은 뭐 팔려고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 표고버섯요. 어디에서 장사하시나요? 오늘은 일산 쪽으로 갑니다. 딱히 뭐 정해진 곳 없이 이곳저곳 돌아다니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는 이런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다닙니다. 혹시 지금 가져가시는 거는 그날 전부 다 판매가 되나요? 조금 남을 때도 있지만 거진 다 팔려고 합니다. 그럼 네. 사장님 매출은 혹시 한 달에 어느 정도나 되나요? 매출은 이야기하기가 그렇고 수입으로 봤을 때는 네. 800 이쪽 저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신 지 1년 넘었습니다. 1년 만에 그 정도 수익을 만드시는 거예요? 네, 재고 안 내고 했을 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지금 오신 대표님은 예. 그 말투도 되게 조곤조곤하시고 한데 예. 그 아까 대표님이 하시는 것처럼 아 이게 뭐 이렇게 사람마다 좀 다르죠. 근데 장사가 내가 하는 게 다 정석이 아니 그 사람에 맞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저분은 이제 조곤조곤하면 사투리를 쓰시잖아요. 네. 저게 굉장히 플러스죠. 어, 사투리를 네. 쓰면 산지에서 온 것 같잖아요. 저 버섯은 이제 예, 그렇죠. 경상도 사투리니까 산지에서 바로 온 것 같으니까 사람들도 더 호응이 좋죠. 완전 플러스 요인인데. 예, 오히려 서울만 쓰는 것보다 사투리 쓰는 게 더 장사할 땐 도움이 많이 돼요. 지금은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과일 가게가 오는 손님을 그냥 언제 올지 모르는 손님을 기다렸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SNS를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면 손님들이 예약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어저께 거거든요. 이제 예약을 받았고 닭갈비 예약 받았고 이런 식으로 글을 오늘 뭐뭐 판다고 올리면 이렇게 댓글을 달려요. 50개 달렸죠 어저께. 50개면 50명이 사는 거예요? 예, 50개는 이제 예약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오늘 뭐뭐뭐뭐 있습니다 나오세요 그러면 손님들이 예약을 해요. 근데 뭐 귤이 오늘 싸게 드리고 있고 사람을 나오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손님들을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 예전처럼 아 언제 올지 모르는 손님 기다리고 막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은 이제 손님들이 오늘 뭐뭐뭐가 있으니까 나오세요라고 글을 쓰는 거죠, 이제부터는. 저는 아예 그 도매시장에서도 최고 맛있는 거, 1% 안에만 들어가는 거. 그런 거는 과일 같은 것도 만약에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강남에서 파는 과일은 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뭐 샤인머스켓도 남들 막, 에이, 뭐 어때? 근데 엄청 달단 말이에요, 샤인머스켓이. 지금 뭐 샤인머스켓 나오는 거 보면 길거리에서 나오는 거 파는 데 보면 대부분 씨가 있고 껍질 찢기고 그런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1% 안에 드는 거는 정말 맛있다고요. 그런 것들만 구해서 파는 거예요. 여기 있는 고객들은 전부 그런 거죠. 저기는 그냥 시키면 다 맛있어. 알아서 골라와. 그런 믿음이 형성돼 있으니까 회원은 계속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카페랑 밴드를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밴드는 오프라인에서 팔기 위한 목적이고 카페는 온라인 판매만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성격이 다른데 네. 카페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10%에서 15% 정도 매장이 한 차지하는 부분이 한 20% 정도 전체 매출에 그렇게 되죠. 나머지는 다 유통으로만. 그러면 총 벌어들이는 매출이 어느 정도나 보통 되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억 정도 됐어요. 한 해 매출이 100억이 과일, 예. 과일을 팔아서 예. 100억이요? 판매하고 유통하고 해서 매출이 저희가 개인 사업자도 있고 법인도 있고 사업자가 여러 가지거든요. 절세 때문에 좀 법인으로 나눴어요 회사를.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죠 저희는. 오늘은 뭐 파실 거예요? 요즘에는 제일 아이들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애들은 흔한 과일은 안 먹어요. 저희가 상대하는 주 고객이 대부분 취학 전에서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들 과일을 제일 많이 먹을 소비할 수 있는 계층이 그 계층이에요. 과일 가게 하시는 분들 나중에 이거 영상 보시면 팁이라면 어른들은 과일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안 먹어요. 그리고 중고등학생 더 안 먹어요. 왜 그러냐면 얘들은 이미 중고등학생 되면 밖에서 친구들하고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는 게 더 맛있어요. 떡볶이 사 먹고 컵라면 먹고 요즘 고등학교만 돼도 막 돈가스 먹으러 가요. 과일을 안 먹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60대 정도 되면 과일을 맛으로 거의 먹는 분들이 드물어요.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이분들은 대파 사러 갔는데 귤이 오늘 되게 싸. 한 박스에 5,000원이야. 아니, 귤철인가 보네. 귤 좀 먹어볼까? 사. 근데 많이도 안 사. 조금 사. 왜? 자기도 맛없는 거 알거든요. 그 귤이 맛있을 리가 없거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제철이니까. 싸니까 산 거죠. 제일 많은 소비를 해주는 거는 취학 전 애들하고 저학년 애들이에요. 엄마들이 그때는 간식을 챙겨주거든요. 과일 까다가, 야, 과일 먹어. 밥도. 야채도 좋은 거 갖다가 채소도 유기농 갖다가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대상이다 보니까 얘네들은 흔한 과일은 또 안 먹어요. 귤도 일반적인 귤은 안 먹어요. 정말 뭐 맛있는 거. 입맛이 되게 까다로워요 애들은. 애들은 맛없으면 아예 손을 안 대는 거죠. 앞만 씻어줘도 안 먹어요. 귤 종류 황금향이라고 있어요. 그걸 좀 팔아가지고 손님들한테 미끼를 던지려고 그래요. 다른 걸 또 팔아먹기 위해서. 지금 그때 강남에 물난리 나서 사업 망했을 때 예. 그때는 방 한 칸짜리 살았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방 한 칸인데 아마 수도권에 그런 집이 있다는 생각 못 할 거예요. 자고 있으면 천장에서 쥐가 뛰어다녀요, 막. 그 쥐 소리가 쥐가 밤에 그렇게 잘 뛰어요. 근데 막 타닥타닥 소리가 나요, 밤에. 이제 지붕을 뚫고 내려올 것 같아. 그 찬장을 열면 바퀴벌레가 애 머리에 자고 있을 때 머리를 그 흔들면 바퀴벌레가 떨어져요, 막.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겨울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와 그. 비닐을 덧대도 추워요. 창문에 비닐을 덧대고 그래도 찬바람이 들어오는 그런 우풍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른들은 그런 방에서 살았어요. 그때 트럭 장사를 할 때거든요. 그때가 망하고 그게 되게 서러운 거죠. 저 많은 아파트 중에
4,000세대가 되는 아파트에 내 집 하나 없다는 게 되게 서러운 거죠, 되게. 그래가지고 돈을 벌면 저런 데서 살고 싶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자마자 한 게 아내한테 그 집을 선물해 줬어요. 멋있네요. 아내가 그동안에 엄청 고생을 한 거잖아요. 남자가 잘 못 만나가지고. 아내한테 차를 한 대 사주겠다고 데리고 왔어요. 그때는 뭐. 차를 사주겠다고 그러니까 한 대라고도 안 하고 차 사줄게 그랬더니 뭐 커피 사주는 줄 알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데려간 데가 저 메르세데스 벤츠 매장에 딱 데려간 거예요. 마음에 드는 차 고르라고 했더니 아내가 차를 이제 고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그 메르세데스 벤츠를. 근데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장사를 하면서 이 사업을 하면서 내 가족들한테 그런 걸 해줄 수 있다는 거. 돈 걱정 없이. 제가 봤을 때는 뭐 남들처럼 엄청 어마어리어리한 그런 집이 아니라 그래도 내 아파트가 있고 경치 좋은 데서 앉아가지고 내 가족들이 행복해한다는 거.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저도 좋죠. 가장으로서.